공무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해경궁이 대장동 못지않네요. 음식 배달, 속옷 밑장 빼기, 아들 퇴원 수속 같은 황제 갑질도 어이없었는데 운전 못한다고 욕먹는 육성까지 직접 들으니 열이 확 받네요. 위키유는 권력자들의 이런 황제 갑질을 극혐합니다. 근데 무한검증 하자던 민주당은 고요하다 못해 숨소리도 안 들리네요. 서련유라 푹 쉬셨나요? 제보자의 안전도 걱정입니다. 위키유는 진실규명과 제보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질 없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횡령국님 질문 감사합니다. 공직자에게 있어서 청렴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땡땡님의 입장문을 봤습니다.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외치던 평소 이땡땡님답지 않게 그리 차분하네요. 공금횡령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시키겠다던 분은 어디 갔나요? 위키유는 동일한 잣대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비서 배모 씨와 7급 A 씨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배 씨가 지사님 친척분들에게 배달해야 한다고 하자 A 씨가 친척 명단과 주소를 묻습니다. 다음날 배 씨가 몇몇 주소를 전달하고 A 씨는 총무과 의전팀에서 받은 메모라며 메모 한 장을 보냅니다. 여기엔 장모님과 둘째 형님, 막내 동생, 여동생과 처남이란 호칭과 동네 이름, 고기, 사과 등 품목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지역명 없이 G라고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고깃값 합계로 115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A씨는 이렇게 경기도 의전팀이 준비한 선물을 배씨가 알려준 주소로 관용차를 이용해 배송하고 일일이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성묘 준비에도 공무원들이 동원된 정황이 나옵니다. 배씨가 지사님이 추석 성묘를 가신다고 하니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의전팀장이 의논할 거라고 합니다. A씨는 과일 가게에 어떻게 주문할지 되묻습니다. A씨는 배씨 지시를 받고 과일과 대추, 밤 등을 한 과일 가게에서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왔다고 말하면 가게 직원이 장부에 기록하고 물건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경기도가 지난해에만 4천만 원 넘게 업무 추진비를 쓴 곳입니다. A씨는 제수용술 4병은 마트에서 개인 카드로 구매했는데 이 돈 18,400원은 며칠 뒤 또 다른 경기도 공무원이 송금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추석 명절 선물 배달을 비서실 직원에게 요청해 배송을 의뢰한 사실이 있지만 직접 배송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아 예. 미친놈이 새끼야. 왜요? 도라이 새끼야. 어?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군.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네가 기자냐?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와, 씨, 말은 잘해요, 이 씨.